그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인데 이거 알죠? 이게 저는 학생 때 되게 깜짝깜짝 놀랐던 단원인데 와 이게 수학이 진짜 신기하다 이랬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인데 우선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건 알고 있어야 돼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생겼는데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로 나뉠 거고요. a가 양수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a가 음수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괜찮아? 그 하나 정도 무조건 알아야 돼. 얘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축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해. 꼭지점에 x좌표를 빨리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 어떻게 구한다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해요. 이게 애들이 혹 완전제곱식으로 잘 못 묶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 그럼 학교에서 잠깐 금지시킬 수도 있어. 저거 쓰지 마. 이럴 수도 있지만 완전제곱식으로 묶을 줄 아는 상태에서 이걸 쓰면 되게 빠르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정도는 쓸 줄 알아야 되고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x좌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요 정도까지 알면 되고 만약에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이걸 대입하면 최대값이 나와. 맞지? 얘를 함수에다 대입하면 돼. 띡띡띡 콜? 그리고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얘도 이거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최소값. 이 그림에서 최대값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그림에서 최소값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정도까지만 우선은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쉬운 문제로 한번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x-1, x-4는 0 이랬어. 이건 2차 방정식이거든. 그럼 x는 몇 또는 몇이야? 1 또는 x는 4 이런데 얘를 굳이 함수로 해석하는 거야. 굳이 삥 돌아가. 뭐로 해석한다고? 함수. 갖고 이거 들고 여기다 뭐 하는 거야? y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y는 2차 함수. 얘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고 핑크색 그림 뭘 그리겠다는 거야? y는 0을 그리겠다는 거야. y는 0은 뭐야? x축이야. 무조건 x축이야. 꼭 알아두세요. y는 0 뭐라고? x축. 핑크색과 노란색이 뭐하는 점? 만나는 점을 찾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점이라고 그래. 교점. 두 글자로. 찾아보잖아? 그림을 노란색을 그려볼게. x축. 1, 4를 x절편으로 갖는 최고차 함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나올 거야. 맞아? 그리고 핑크색을 그려볼게요. x축이니까 그냥 이렇게 그릴 거야. 노란색과 핑크색이 뭐하는 점? 만나는 점. 교점 어딨어? 여기 있지? 교점 어딨어? 여기 있어요.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1,0.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몇, 몇? 4,0이야. 근데 여기에 x좌표가 몇이야? 1. 1x좌표가 몇이야? 어머 이거랑 일치하네. 끝이야 이게. 아 그래갖고 교점은 방정식에서 뭐랑 똑같아? 실근이랑 똑같다가 그냥 개념의 끝. 그리고 이건 고3까지도 항상 나올 거니까 절대 잊으면 안 돼. 알았죠?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방정식을 계산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땐 그림을 그려서 교점을 찾아야 되겠다. 들어갔어? 됐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교점은 실근. 교점은 실근. 좀 디테일하게 말하면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에서의 실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에서의 실근입니다. 이제 풀어봐도 돼요? y는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랑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랑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그거다. 지금 함수죠. 뭐라고? 함수인데 x축과의 교점을 알려줬으니까 여러분 시험범위 여기 안 들어갈 수도 있어. 2차 방정식까지 고였으면. 그래도 그냥 여기까지 배워놓읍시다. y는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랑 x축과의 교점이 x좌표가 얘라고 나와있으면 이걸 딱 보고 이래야 돼. 함수에서의 교점은 방정식에서의 뭐다? 실근이다. 그럼 방정식의 실근이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랑 2라고 알려준 거야. 그치? 그럼 얘를 조심스럽게 방정식화 해볼까? 이리로 와. 라고 하면은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이라고 쓰고 자 여기다 x축 얹으면 돼. x축을 뭐라고 그래? y는
0 이렇게 쓰면 된다고. 콜? 근데 이거의 실근이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랑 2. 뭐 하고 싶어? 대입하고 싶은 게 이제 중딩들인데 우리는 좀만 멋들어지게 풀자. 뭐 별로 차이는 안 나겠지만 합을 구해. 합 구하면 몇이야? 1. 곱을 구해. 마이. 창작해. x제곱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0. 최고창의 수 3. 이러는 게 더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0이니까 a는 몇이야? 마이너스 3. b는 몇이다? 6. 그러면서 아주 쉽네요 이러면서 풀면 되고,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풀기 위한 개념 좀 알려드릴게요. 봐봐. 그러면 이 참수가 이렇게 생겼고 a는 뭐 했어? 아래로 블록이니까 양수라고 했어. x축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 맞아? 그리고 이 참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x축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을 거야. 맞습니까? 그리고 이 참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x축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걸 이 참수와 x축과의 관계라고 하거든? 근데 얘는 몇 점에서 만났어? 두 점. 유진아, 그럼 이거 뭐라고 그래?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교점이 몇 개 있다고 그래? 교점이 두 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제 되겠지? 얘는 몇 점에서 만난 거야? 한 점. 얘는 교점이 몇 개야? 한 개인 거야. 얘는 어? 만나지 않았네. 교점이 있는 거 없는 거야? 교점이 없는 거야. 이게 되겠지? 근데 교점은 무슨 근이라고? 실근. 그래갖고 교점은 실근이니까 얘를 는 0으로 했었을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으로 했었을 때 판별식이 실근 두 개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실근일 거 아니야? 위치가 다르니까. 그치?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미 해봐서 방금 전에 문제 풀어봐서 알 텐데 뭐의 제곱으로 나오잖아? 중근이야. 방정식의 세계에서. 알았지? 그래갖고 판별식은 뭐라고 쓰면 돼? 0. 알았지? 그리고 얘는 교점이 없으면 뭐가 없다는 거야? 교점이 없네. 실근이 없네. 실근이 없는 거야. 판별식은 0보다 작다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해했음? 그래갖고 이게 이 참수와 뭐와의 관계야? x축과의 관계라고 하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고1 수학에서 이 참수와 뭐와의 관계? x축과의 관계예요. 콜? 그래갖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여러분 6-02번의 그림이 그게 아니야. 알죠? 이상하게 들어갔어. 190쪽에. 190쪽에 그림이 이상해. 이거 어디 있는 애냐면은, 어디 있는 애일까? 거기 있는 그림이야. 띵카기 6-6번. 아, 잠깐 봐봐. 188쪽 봐봐. 미안해. 188쪽 보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돼 있지? 거기 있는 그림이 순간이동했어. 190쪽으로. 재밌지? 미안해. 뭐야, 근데 여기를 왜가 있냐? 엔터가 잘못 쳐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 그럼 이 그림은 어디 있어요? 걘 그림 없어도 돼. 아, 1번, 2번, 3번과 같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접할 때.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어요. 자, 6-02번. 별표 다섯 개. 생명. 아니, 그 그림을 벗겨서 풀던지 아니면 어떻게든 풀던지 재주껏 잘 풀어봐. 할 수 있어. 그 정도면 봐봐. y는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는데 x축의 위치 경계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야, 교점을 한 점에서 만날 때를 뭐라고 표현해? 접한다라고 표현해. 이것도 잘 기억해. 한 점에서 만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접한다라고 표현해요. 됐지? 중요한 걸 설명을 안 하려고 그래. 한 점에서 만나는 걸 뭐라고 그러고? 접한다. 문제 풀겠습니다. 지금 몇 차 나왔어? 2차. 근데 뭐와의 위치 관계야? X축. 그럼 뭐 머릿속에서 이것 떠올라야 돼. X축은 그냥 Y는 0이야. 됐지? X축은 Y는 0이야? 근데 이거 YY 똑같지? YY 똑같지?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0이라고 쓸 수 있어. 아니, 얘는 y는 이라고 돼 있고 얘도 y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밑줄 친 얘가 머릿속에 지금 있어야 돼. 난 언제든지 널 방정식으로 풀 준비도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상태에서 1번 문제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점이래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라고 하면은 우리가 얘를 그리기엔 너무 끔찍하거든. 뭐 하기엔 끔찍해? 그림을 그리기엔 k값이 너무 남발되고 있어서 모르는 것들이. 그래서 얘를 뭘로 해석할 거냐면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됐어? 얘를 방정식으로 해석할 거예요. y는 0, y는 너, y 똑같으니까 니네 둘이 똑같다라고 쓴 거야. 됐어?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교점이 몇 개네? 서로 다르게 두 개 있네? 그러면 실근이 몇 개 있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된 거잖아.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탁탁탁 진행되면 돼. 판별식은 0보다 크다. 끝이야 이게. 그래갖고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쓰니까 얘 쓰면은 4분의 d 써야 되겠네. 4분의 d를 쓰면은 k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0보다 크네.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재밌잖아. 그죠? 그래갖고 계산 슥슥 하면은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고 k는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이게 첫 번째 답이에요. 그럼 이거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번 문제 풀어볼게. 접한다래. 뭐 한다? 접한다는 건 머릿속에서 생각이 뭐야? 교점이? 한 개. 방정식에선 중근. 판별식은? 0. 이렇게 딱 떠오르면 돼. 그러니까 판별식은 0이니까 얘가 0이면은 k-2는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0이니까 k는 뭐다? 2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답. 3번. 만나지 않는다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게. 만나지 않는다니까 교점이 없다. 교점이 없다는 건 실근이 없다. 동일한 말은 서로 다른 두 허근.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서 흘러가면 돼. 노란색 흘러가면 이해해? 틱탁 뚝뚝뚝 뿅. 그럼 K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반 바꿔 되는 거지. 슉슉슉슉 이렇게. 안 발라줘? 잘 필기하면 되는데 4번 문제 좀 추가해. 거기 4번 있지? 없어? 내가 추가하는 거야. 이거 다 이렇게. 만난다래. 만난다래. 만난다는 건 누구랑 누구를 만난다고 할까? 얘와 얘를 만난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둘의 답을 합하는 거 알았죠? 그래갖고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k는 2보다 크고 같다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알았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고 쭉 풀면 되고. 6-7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아니야, 6-8번으로 풀어봐. 7번은 집에서 숙제 복습할 때 하고. 틀리는 데는 진짜 수만 가지 이유가 있긴 있나 봐. 그치? 맞추는 건 한 개밖에 없고. 보면은 얘가 x축과 만난다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복습하고 끝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a는 x축 0이 x축과 만나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밑에 거 쓸게요. 8x 이거 맞아? 숫자 이렇게 그지 같아? 2ax 플러스 2 는 0은 x축과 만나지 않는데 판별식은 0보다 작다.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 외워서 하는 게 아니야. 만난다는 건 교점이 있는 거니까, 교점이 있다는 건 실근이 있다는 거니까 실근이 있으면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만나지 않는다는 건 교점이 없다는 거니까, 교점이 없다는 건 실근이 없다는 거니까 실근이 없다는 건 판별식 0보다 작다. 들어갔어? 이렇게 딱딱 머릿속에서 들어가면 되고, 얘 반의 제곱 하면 뭐야? 2의 제곱 여기 있구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플러스 2a라고 쓸 거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넘기면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 거. 그치? 이제 두 번째 거. 어머, 이것도 반의 제곱 해야 되겠다.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뭐야? 16, 맞죠? 그게 0보다
작어. 콜? 그래갖고 여기서 이거 잘해야지. 여러분 이게 넘기는 게 아니고 이게 원래 뒤에 따던 내용이긴 한데 우리는 방학 때 배웠잖아. 어? 이거 그새 까먹고 이거 막 그러면 안 되지. 이거 4. 마이너스 4. 0보다 작으면 무슨 범위? 사입 범위 해가지고 마이너스 4보다 크고 A는 4보다 작다.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답은 뭐라고 쓰면 되겠니? 라고 하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단 작다? 4보단 작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갖고 이 문제까지 해갖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행복하고 숙제 행복은 당연히 해야 되고 여러분